이 조합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제 피부 진짜 광명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내 피부는 푸석푸석 갈라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 조합부터 써보시면 됩니다. 다음날에 피부에서 진짜 반짝반짝한 그런 수분광이 뿜뿜 뿜어져 나와요. 모공 탄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나온 거예요.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초 제품 앞단계에 발라주셔도 정말 부스팅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제 예상에 아주아주 많은 소중이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영상인데요. 웰라즈의 10차 마켓 영상이에요. 한 21년 이쯤에 만나가지고 한 3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이 히스토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웰라즈 블루백 앰플이 나오자마자 딱 써보고 와 이거는 대박난다 싶어가지고 당찬 포부와 함께 저 이거 마켓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몇 번 당했어요. 왜냐면 웰라즈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 공동구매라는 게 흔하게 막 하지 않았던 브랜드였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거절을 당해서 제가 아니 저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수수료만 주셔도 좋으니까 저 마켓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거 대박납니다. 웰라즈 측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성사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인연이 되어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의 예상과 같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첫 마켓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웰라즈를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애정하는 브랜드고 제품들이고 흔치 않은 스토리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마켓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감격스럽고 벅차요. 의리 짱짱인 웰라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한 사랑을 주신 우리 소중이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벤트를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사실 10차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웰라즈가 10주년이었어요. 의미를 크게 두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하던 옵션들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웰라즈 측이랑 같이 정말 정말 아주 특별한 다신 없을 옵션도 준비를 해왔어요.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해왔어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여러분 마켓 속에 하기 앞서서 카카오톡 풀친에 소윤 검색하셔서 추가를 해두시면요 오픈 일정 맞춰서 알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까먹고 있어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카카오톡 가셔서 풀친에 소윤 추가하시고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마켓 오픈 일정 8월 19일 월요일 저녁 6시고요 22일 목요일 자정 전까지 약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약간의 스포를 해드리자면요 이번에는 좀 파격적으로 준비를 해오기도 했고 우리 소중이들의 니즈를 맞춰서 또 옵션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살려고 하는 그 옵션은 수량이 좀 한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람 맞춰서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제가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화면을 조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선착순 이벤트가 있어요. 웰라즈 완전 통크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요거를 드려요. 웰라즈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리얼 히알루로닉 클렌징 워터거든요. 요게 400ml예요. 몇 달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용량인데 심지어 이게 주문 번호당 증정이에요. 이번에 10차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차 마켓을 기념을 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웰라즈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알람 받기 눌러주시면 1,000원으로 추가 할인 쿠폰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무료로 전 구매 증정으로 다 드리는 건데 요 웰라즈에서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웰라즈 신작 하이퍼 펩타이드 라인 미니어처 두 가지가 갑니다. 10ml씩 한 개씩 이렇게 있고요. 뭔가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각 잡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품 설명 더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드린다. 근데 너무 좋은 제품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실물이 없지만 이번에 베스트 리뷰어를 10분을 뽑아서 같은 펩타이드 라인 밴디지 마스크팩이 증정이 됩니다. 요 마스크팩은 제가 그냥 선물 받자마자 바로 썼는데 딱 하고 나면 피부에 탄력이 딱 붙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쫙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팩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소중이 분들도 리뷰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기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구매왕 1등은 바로 글래드 호텔 여의도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차 마켓인데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저 나름대로 통 크게 10명에게 제 사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는 제가 아직 안 정해서 아마 영상 올라갈 때 더보기란이나 뭐 이 영상 속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인스타그램에다가 구매 인증 댓글만 남겨주시면 10분을 뽑을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5분에게는 올리브영 기프트 상품권 뭐 10만원권으로 드리고 그 다음 그 5분은 소중이 분들이 원하는 걸로 골라서 여기 최종 영상에는 이쪽에 딱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들어가 볼게요. 소윤픽
조합인데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랑 웰라쥬 시카 크림. 제가 피부가 정말 안 좋았는데 이 조합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제 피부 진짜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 히알 앰플로 속수분을 꽉 채워주고 이 시카 크림으로는 피부 진정과 동시에 장벽을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하다. 그리고 수분 진정이 같이 필요하다. 장벽 자체를 조금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웰라쥬의 히알 앰플은요. 진짜 제대로 된 순도 100% 히알루론산이 초저분자부터 초고분자까지 촘촘하게 구중으로 이루어진 히알루론산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깨끗한 유효성분 100%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웰라쥬는 그냥 기초 브랜드? 그냥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고 원래 바이오 에스테틱 기업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 말은 즉슨 아시겠죠? 정말 다르다는 거?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진짜 한 번만 썼을 때도 이게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가장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앰플 제형을 보시면 그냥 물 같거든요. 근데 막상 바르면 피부 속에 쫀쫀하게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마무리는 산뜻하고 촉촉하게 수분막을 씌워주는 느낌이에요. 내 피부 속까지 정말 깊숙하게 수분감이 전달이 돼요. 여름에는 단독으로 하나만 바르고 겨울에 나는 조금 더 보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위에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셔도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시카크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대체 불가템. 요 시카크림은 꼭 제 화장대에 올려놓고 피부 장벽이 약해진 것 같은 날에는 꼭 발라줘야 돼요. 제가 시카크림을 사용하고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컨디션이 되게 일정하다라는 점이에요. 히알시카 조합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밀고 있는 조합이라서 마켓 오픈하면 몇십 분 품절이 뜨는 조합이에요. 요 시카크림 역시나 엄격한 순도 95% 시카 원료고요. 그 외에도 그냥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아주 잘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과 장벽 강화를 같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아 근데 이거 보습은 약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요. 보습도 진짜 좋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걸 발라도 피부가 되게 쩍쩍 갈라지는 악건성 피부거든요. 근데 이 히알 앰플이랑 시카크림 딱 두 개만 발라도 수분이 잘 채워집니다. 그리고 시카크림은 또 바르면 일시적으로 촉촉해지고 금방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습 장벽까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발라줬을 때 내 피부 속 자체가 되게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형은 정말 부드럽게 발리는데 피부에 되게 가볍게 스며드는 제형이에요. 보통 고순도의 시카크림 하면은 꾸덕하고 유분감 많은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웰라쥬 시카크림은 꾸덕하지 않은 로션 제형에다가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그 특유의 시카 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주 만족하시는 크림입니다.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궁합이 진짜 좋고요. 수부지여서 피부 속은 수분을 확실하게 채워주고 싶은데 겉에는 이 보습이 번들번들 거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도 이 조합을 진짜 좋아하세요. 일단 이거 구성을 제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품은 이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100ml고요.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80ml. 거기다가 추가 구성품이 24,800원 상당히 가는데 블루 앰플 마스크 새로 나온 거 3매, 시카 앰플 마스크 2매, 그리고 히알 원데이 키트 1개, 시카 원데이 키트 1개 정상가에서 50% 할인이 들어가서 39,9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쿠폰까지 먹이면 38,900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정구매 증정으로 이렇게 펩타이드 라인 미니어처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할인율이 51%가 됩니다. 그 다음 옵션은 근본 조합이죠. 히알 조합이에요. 우리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분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려왔잖아요. 피부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도 내 피부는 푸석푸석 갈라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요 조합부터 써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원인들이 많아요. 우리 피부 속에 수분이 제대로 꽉꽉 채워지면요. 진짜 웬만한 그런 피부 요철 고민 이런 게 싹 없어질 거고 우리 주변에 피부 좋은 사람들을 보면 얘가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예쁜 속광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지금 약간 그 상태거든요. 이 수분을 잘 채워준 거예요. 요 크림 역시 성분 얘기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웰라쥬 성분 변태라고 했죠. 요 크림도 앰플과 마찬가지로 순도 100% 인체 동일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크림이고요. 또 크림 역시나 구중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입자가 촘촘하고 내 피부 속에 흡수가 잘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 피부 속부터 겉까지 수분감을 채워주고 잠궈주는 그런 수분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꾸덕해 보이는 제형인데 바르자마자 수분감이 팡팡 터져요. 피부에 롤링할수록 요 사르르 녹는 듯한 제형이라서 좀 샤베트 같은 느낌? 그래서 피부 속까지 깊숙하게 수분이 전달이 돼요. 약간 압축된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랄까요? 수분 캡슐들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분감은 확실하게 채워주는데 진짜 끈적임 없고요.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 전에 바를 때 너무너무 강추드리고 요 앰플에다가 이 수분크림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수면팩으로도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요런 수분크림 제형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섞어주면 크림이 사르르르 앰플에 녹으면서 크림 에센스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두툼하게 피부에 얹고 주무시면 다음날에 피부에서 진짜 반짝반짝한 그런 수분광이 뿜뿜 뿜어져 나와요. 엘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앰플 100ml랑 히알루로닉 100크림 80ml 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구성품 24,800원 상당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구매 증정으로 펩타이드 라인 또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가가 84,800원인데 할인율 최대로 먹여서 54%, 그러면 이게 38,9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 웰라주의 펩타이드 라인입니다. 이거 진짜 패키지 미쳤죠 여러분. 너무 고급지고 전문가 같은 느낌? 하이퍼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토너, 그리고 하이퍼 펩타이드 보툴리들 앰플, 그리고 하이퍼펩타이드 밴디지 크림,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제가 샘플을 사실 꽤나 예전에 받아서 테스트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구매해보세요 여러분. 저 믿어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요 히알시카 못지않게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웰라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바이오 에스테틱 기업의 브랜드라고. 오랜 기간 동안 심도 높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웰라주가 가지고 있는 피부과학 노하우, 회사의 에스테틱 R&D를 담은 화장품 독자 성분들을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히알루론산이랑 시카만 봐도 순도 100%, 순도 95%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고순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웰라주에서 이번에 진짜 모공 탄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나온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라인을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이 라인의 메인 성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툴펩타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 펩타이드도 종류가 되게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피부에 탄력을 준다, 약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 웰라주의 보툴펩타이드는 이 펩타이드의 보툴리눔 기술력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자 특허 성분이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하이퍼펩타이드 라인 3종에 모두 다 함유가 돼 있고, 웰라주랑 미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하이퍼펩타이드의 그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에스테틱 샵이나 피부 관리 샵에서 약간 관리하는 루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3종을 출시하셨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토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토너가 저는 생각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임팩트가 진짜 강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물 토너 같아서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이게 손이 되게 자주 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초 제품 앞단계에 발라주셔도 정말 부스팅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르자마자 진짜 모공 틈새까지 섬세하게 이 모공 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런 스킨 부스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모공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서 다음 제품들이 더 흡수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원리. 피부 속에 정말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과 같이 바르셔도 방해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하이퍼펩타이드 보툴리들 앰플. 저 원래 이런 니들 제품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 반통 썼어요. 일단은 나는 모공이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지만 전문 관리를 받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은데, 나비존이나 모공 탄력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쓰셨을 때 재구매까지 갈 제품입니다. 요 앰플은 보툴리들이라고 하는 스피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앰플이에요. 요즘에 사실 뭐 리들 세럼, 스피큘 세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웰라주는 달라요. 좀 이 스피큘의 길이감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진짜 이거는 설명을 듣고 와 다르다, 천재 같다라고 느꼈어. 모공을 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이 모공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일정한 크기의 스피큘들을 일정하지 않은 내 모공에 넣어줬을 때 어떤 모공은 채워지고 어떤 모공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모공에 작용하는 스피큘 크기를 세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공이든 세밀하게 케어가 되기 때문에 모공 케어 성분이 조금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하잖아요. 한때 그 리들을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 피부
피부가 그냥 바로 뒤집어지고 다음날까지 진짜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요 앰플은 이 따끔한 자극이 정말 순한 맛이어서 제가 반통째 기분 나쁜 거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피부가 되게 건조한데 여름이 되면서 요 나비존이랑 T존의 모공이 점점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관리할 때 아침도 아니고 그냥 저녁에만 요만큼 진짜 콩알만큼 짜가지고 그냥 한두 겹 레이어링 해주면서 꾹꾹 눌러주고 관리를 했거든요.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나니까 그런 모공들이 되게 탄탄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개인차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뭐 모두에게 다 뭐 안 아프다 잘 맞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발랐을 때 순간 따끔하지만 요 보틀리들에는 요 웰라주의 특허 성분인 보툴펩타이드랑 그리고 고순도의 히알루론산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내 피부에 자극만 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면서 이런 유효 성분들을 침투를 같이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브랜드 측에서 항상 인체 적용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임상 결과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게 나와서 저도 그 임상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앰플을 발라준 다음에 제가 꼭 같이 발라주는 하이퍼펩타이드 밴디지 크림인데요. 우리가 스킨 부스터로 이 피부 길을 열어주고 앰플로 모공 속탄력을 채워줬다면 마무리로 이 밴디지 크림으로 피부를 싹 밴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름부터 어떤 크림인지 약간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 모공을 밴드로 싹 감싸주듯이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성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자극받은 피부도 진정이 되는데 근데 심지어 모공도 메꿔주고 피부 겉을 싹 밴딩, 랩핑 시켜주는 거라서 이 보툴리들 앰플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토출구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크림을 쭉 짜보면 굉장히 뭔가 무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발라보면 이게 피부를 쫙 밀착 코팅을 시켜주는 게 딱 너무 잘 보여요. 이거를 피부에다가 바르면 진짜 극락이거든요, 발림성이. 이게 가벼운데 쫀쫀하고 또 수분감도 있어서 요즘 같은 여름에 모공 관리할 때 썼을 때 부담 없이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크림. 구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이퍼 펩타이드 라인 3가지 준비가 돼 있고 추가 구성품은 동일하게 24,800원 상당. 요게 할인율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정상가가 원래 106,800원이에요. 근데 웰라주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무려 65%나 할인된 가격인 36,900원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라인의 미니어처 두 종이 추가로 나가고요. 또 소중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이번 펩타이드 라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 스킨 부스터 토너. 토너는 확실히 좀 팍팍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 한 개로는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낌없이 쓰시라고 두 개 세트 옵션도 넣어봤고 추가 구성품 같이 껴서 정상가 72,800원에서 58% 할인된 가격인 2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얘도 사실 수량이 많이 없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주목하세요. 몇 주 동안의 조율 끝에 만들어진 옵션이거든요. 수분 폭탄 옵션인데요. 요 옵션들은 누구보다 소중이 분들이 가장 원하실 것 같아서 진짜 알짜배기 수분템들로만 대용량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100ml 2개, 뉴 블루 앰플 마스크 5개 4세트 총 20회, 그리고 히알 원데이 키트 7개 들어간 거 4세트 총 28개, 그리고 이제 추가 구성품도 24,800원 상당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게 정상가가 299,600원이에요. 할인율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3%예요. 10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플러스로 웰라주에서 또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구매 요 하이퍼 펩타이드 라인 미니어처에다가 요 수분폭탄에만 들어가는 선물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리얼 히알루로닉 톤업 선크림 본품이에요. 대박이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파격적이라서 정말 금방 동날 것 같거든요. 한정 수량이고 1인당 1세트밖에 구매가 안 돼요. 제가 요 앞단에 뭐 제품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뭔가 요 마스크팩만 제대로 소개를 못해드린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진짜 마스크팩 처돌이에요. 집에 마스크팩이 너무 많고 항상 저는 제 돈 재산으로 올리브영에 가면은 그 마스크팩을 정말 종류별로 다 쟁여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원픽으로 꼽은 마스크팩이 바로 요겁니다. 수분에 충실하면서 이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깊숙하게 전달해주면서 피부 진정까지 같이 되는 마스크팩은 진짜 얘밖에 없었어요. 이게 웰라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 마스크팩은 한 번 써보면 진짜 무조건 재구매를 하게 되는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요 수분폭탄 세트에 총 20매나 넣은
좋은 거예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게 일단 시트 자체가 되게 보슬보슬 좀 폭신폭신한 극세사 시트예요. 이게 수분을 되게 오래 머금고 있는 시트라서 오랫동안 붙여줘도 이 수분이 안 말랐어요. 이 초밀착 시트가 피부에 밀착이 싹 되다 보니까 이 초저분자 히알수가 피부 깊숙하게 전달이 더 잘 되는 느낌이고 1일 1팩을 해보시면 피부가 완전 기깔나게 달라지실 것 같은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쓰실 거면은 계속 아마 쓰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혜택일 때 쟁여놓으시는 거 완전 강추드릴게요. 하,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마켓 설명이 끝났는데 알차게 준비를 해온 만큼 또 길게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소중이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자세한 거는 또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웰라쥬랑 10차 마켓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냥 우리 소중이 분들도 좋아해주시고 저의 찐템이기도 하고 저와의 의리도 지켜주시는, 그래서 웰라쥬 측에서도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핫한 브랜드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웰라쥬한테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웰라쥬랑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마켓 기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마켓 홍보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